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 생명의 교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절로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4절에 나오는 거한다는 표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로 27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아직도 세상에 놓여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